자기소개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LTV BJ 루인이고요. 반가워요. 이번에 저희 방송 유튜브엔 방송에서 할 컨텐츠는 꼬리잡기, 양털 꼬리잡기입니다. 꼬리잡기는 거의 대중적인 컨텐츠라 게임 설명을 넘어갈게요. 네, 제 생각에는 루인 방금 했죠. 이제 이 게임을 같이 하게 될 고멤들. 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어? 여? 아. 안. 아. 자, 해봐. 어? 라라임. 씻으러 갔니? 아니, 여기 있는데. 어, 그래, 뭐, 그래. 뭐, 왜? 어, 해봐. 아. 예, 엘룬TV 대표 깜남. 개새끼들아. 에이, 아깝다. 아. 어, 그래, 그래. 예, 시로입니다. 에이, 여흑형! 예. 미친놈. 깜남. 이런 개미친 것이? 개미친 거? 그래, 개미쳤어. 개미쳤으니까 이렇게 때리고 앉아있지. 아야, 어? 죽었네. 뭐지? 은하만 죽었지? 억울해. 뭐하냐? 올라가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뭐하냐? 인터넷이 잠시 찡긴 안. 그래. 이렇게 총 저까지 없어서 6명, 6명이서 양태 꼬리 잡기를 할 거고요. 오케이. 자, 시작하면 되지? 뽑으러 가야지. 뽑으러 가야지. 멈춰, 어, 이 새끼들아! 어, 개새끼가? 어, 뭐지? 얘 왜 안 때려져? 결계인가? 나 안 때려져? 아, 저, 어, 아, 네, 아. 봐버린 거니? 양태 다 있지. 아니, 못 봤어, 못 봤어. 어, 양태 안에 다 있어. 아청법, 아청법. 나 왜 안 때려줌? 때려봐. 아청법. 때려봐. 님, 뛰어봐. 님. 아청법. 깸모 아님? 아닌데? 아. 때려봐. 깸모야, 이거. 나 또. 방금 들어가 봄, 내가. 좋았어, 이제는 제 겁니다. 나와, 이 개. 일단, 루인이 방금. 아! 이거. 어, 밀어내는 거 봐라. 어, 어, 안 때려줘. 안 때려줘? 어, 난 뽑기만 할래. 좋았어, 자리를 뺏었다. 색깔은 아무거나 뽑아가자. 도망가면 됩니까? 아니요. 갈게요. 아니요? 왜요? 어디가? 하지마. 아, 저 그거만 누르고 올게요. 아, 졸라. 너도 너랑 눈색깔도 비슷하다. 팟. 아, 머리색 좀 바꿔줘. 팟. 아, 이거 버퍼. 이거 일단 넣는. 머리 바꿔. 완벽해. 아, 버퍼링 걸렸어. 안 보여. 아씨, 그냥 들어가지 마. 안 되네. 짠. 내 들어가지 뭐. 응? 어, 둘이 들어갔어. 어, 왔다. 뭐 졸라긴데.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진짜. 자린가? 저 뽑은데도 나. 말이 없어, 왜? 뭐가? 헛. 이누아 정신을 못 차려 아직까지. 이누아. 이누아. 통화망이 없죠. 이누아. 돌아와. 없으니까 반말해야지. 아. 돌아야. 어? 왜? 계속 말 봐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다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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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 뭐지? 그래. 아, 얘들아. 왜? 나 운명을 만났.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어요. 편집에서 이제 써먹을 대사 하나만 할게요. 여기 밑에 보이는 글씨 보이죠? 이 상태로 구독하기 버튼 따라서 한 번씩만 따라해 주세요. 아, 저쪽에 있는 색 좀.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색깔, 이거 색깔 누가 넣었어? 왜? 아니, 어디까지 있나 몰라서. 그냥. 파란색까지. 남색까지. 빨주, 파란색. 로, 초, 파, 남, 보. 보. 짠슴. 파까지야. 빨 주. 아니야, 뭐, 보라색 안 넣었어. 아, 보라색 안 넣었어. 보라색 있어. 그래. 하늘 뭐. 하파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양털들이야, 색은. 그리고 하나 더. 이번 게임에서 사회자가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자기 색깔 말해주면 되고요. 네, 막장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자가 없습니다. 막장이에요. 퓨! 전압. 자, 이제 통화방을 터뜨리는 동시에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배자 필요해. 필탐은 9시.
아하. 숨을 어서 하나? 자, 여기서 제 색깔은 주황색, 빨주노. 노란색을 잡으면 돼요. 빨간색물 조심하고 노란색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메모장을 키죠. 메모장에다 적어놓죠. 서식에서 글꼴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크게 만든 다음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빨주노초파보 이렇게 된다고 쳤을 경우 주황색이 루인이죠.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만 된다면 뭐 차라 없게 할 수 있겠죠? 저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없어요. 이 게임은 사회자가 없습니다. 막장이에요. 자 먼저 누구한테 통화할까? 이번 게임에서 왠지 모르게 노란색일 것 같은 친구. 안녕? 여보? 자기 왜? 미쳤 아, 어쨌든 그래 무슨 색깔이야? 나? 너의 살색 참 안타까운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럴 텐데 뭔데? 안 알려줄 건데 내가 왜 알려줘야 돼? 알려주면 덧나? 어! 습 왜 알려줘야 돼? 나는 알려주기 싫은데. 나 주황색이야. 그래? 어. 어허. 알았죠. 정. 주황색이야? 응, 주황색이야. 나 빨간색이야, 슈벌트나. 아와, 아정. 어? 알았어, 알았어. 너 또 저번처럼 막 방송 껐다 켰는데 색깔이 보였어. 이 생각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아이, 나 방송 버퍼링 걸어서 안 보였어. 그래서 그냥 나왔어. 어, 화마 진짜. 어, 통화 왔다. 빠이. 잘 가. 저기요. 왜요? 색 뭐예요? 저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이요. 진짜요? 네. 저, 응? 빨간색이에요? 제가 빨간색이라고요? 이 사람아, 니 말고. 아, 그러니까 님이 빨간색이라고요? 예. 진짜? 예. 안 되나요? 응? 아, 아니, 오케이. 빨간색, 아... 너 무슨 색깔이에요? 몰라도 됨. 저 미친놈이? 우리 고민에 심각한 애들이 참 많았어. 먼저, 이렇게 가만히 말고, 킬타임이 6분 남았습니다. 지금은, 네, 8시 54분, 6분 남았고요, 킬타임까지. 자. 스무는 가능, 여무는 금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애들끼리 싸울 일은 없었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할 거 없을 때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천 버튼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한 번씩만 하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먼저 무기를 살펴보죠. 권총, 권총이 있고요. 애들은 다 똑같은 무기예요. 자격총. 이거는 이렇게 하고 조심해야 은근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딴 데를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은근 잘 맞아요. 시험을 해보자면 높은 데로 좀 올라가 보죠. 오씨, 오 데미지 너무 센데? 두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 맞고 죽으면 애번데. 아 참, 제가 오늘 부금을 조장 조금 살짝 준비를 해가지고 저작권 없는 걸로 그래도 좀 부족한 부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 양해 부탁드려요.
은련대로 올라가서 한 번씩 장난 한 번만 쳐주면. 근데 애들이 안 보인다. 오 잠깐. 어? 죽었나? 뭐지? 돼지가 사라졌어. 자, 느긋하게 찾아보죠. 아, 통화를 걸어야 되는데. 엽땅. 예. 엽땅. 안녕하세요. 안녕. 맞대요. 네? 맞대요. 뭐냐고요, 색깔이? 맞대요. 뭐 하냐고요? 네. 님 생각? 이런. 아, 이런. 저 제가 그 말 막 하다가 막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님이니까 욕 먹죠. 내가 하면은 설렐걸요? 시청자분들 완전 그냥 설레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했다가 그냥 아주 그냥 어? 심장이 아주 풍선 바람 들어간 풍선처럼 붕붕붕 부풀다가 그냥 한번 팡 터져버릴걸요? 아주 그냥 심장 어택을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내가 1.5톤 강도로 내가 심장을 내려칠 거거든요. 그냥 네 생각하고 딱 끝냈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안 그러네요. 네, 루이님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저는 빨간색입니다. 시로다. 어? 빨간색이에요? 저 뭐 좀 시로가 있습니까 지금? 어? 아니 저기 병원 옥상에 시로 있어. 지금 저랑 지금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까? 네? 네? 님이 빨간색? 님이 빨간색이라고요? 아닙니다. 제 혼자 네, 그랬네요. 네? 아닙니다. 아니 님 무슨 색깔이에요? 저요? 빨간색이라고요. 빨간색이면은 시로가 주황색이랬는데. 시로가? 어. 걔 탐자도 다 주황색 하고 다니던데 주황색이니까 그러나? 주황색이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주황색인데. 어?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있어요. 왜냐면 뭐냐면은 자기가 둘 중 하나야. 자기가 잡아야 할 색깔로 자기가 얘기를 하던가 네. 아니면은 자기가 잡힐 색깔로 애들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님이 빨간색이라면은 님이 진한 파란색이나 주황색일 가능성이 크단 거죠. 그리고 시로가 주황색이랬으니까. 야, 무슨 색깔 있지? 빨주노초 하파. 세. 빨주노초 하파. 이렇게. 그러니까 안 알려줄 건데. 제가 먼저 했어요. 네? 저 녀석이 먼저 저한테 안 해줄 건데요? 하고 꺼놨음. 아, 그래요? 아니, 아무튼 만약에 시로가 저한테 주황색이라고 했으니까요. 시로가 빨간색 아니면은 노란색일걸요? 그럴 것 같아. 안 알려준다고. 사람이 심리가 있거든. 안 알려줄 거야. 저기요? 안 알려줄 건데. 저기요, 뭐예요, 님. 뭐가요? 님 빨간색 아니잖아요. 뭐가요? 빨간색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시로니 빨간색이라는데. 그럼 지금 저만 거짓말쟁이라 한 겁니까 지금? 님 BJ하고 시로님 말 누가 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잠시만요? 믿지 마. 아 시로. 아 믿죠. 아무도 안 믿는데 왜? 아니 한 명 더 찾아야 된다니까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가네. 아 참 방금 소리 왜 저 켜지냐 이해가 안 가네. 왜요? 분명 방금 전까지 아무도 뭐 안 믿어 해놓고선 그래 믿지 말까 왜 안 믿 왜 화내는 거죠? 몰라 빨리 색 무샘. 아 잠깐만 렉 뭐지 일이 일어난 거 저기요. 네? 색 뭐예요? 맞잖아요 빨간색이라고. 그럴 리가 없음님. 어떡해요? 네? 시로가 보여줬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서로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임 나보고. 아 그 아무도 믿지 않으세요. 아 싫음. 아 니가 아무도 안 믿는 거라며. 아니 한 명쯤 믿어야 진실이. 그럼 날 믿어봐. 날 믿어보면 되지. 하 뭔가 안 끌려.
안 끌린단 말이야. 아니 날 믿으면 되지. 싫음.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요. 아 나야? 응. 아 미치겠네 이거. 루인님. 응? 루인고에서 뭐해요? 여기 뒷동산인데요. 뒷동산이에요? 그러면 깊은 산 속 옹달샘에서 날 만나겠네. 옹달샘이 저기 있는데. 루인님 뒤에 나 있죠. 뒤를 돌아봐. 아! 아! 와! 루인! 아 잠깐만.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님 팬티 뭐예요? 팬티 안 입었어요. 아니, 더 위험하네요. 팬티야? 와, 미친. 아니. 됐잖아. 이거 바지인데? 팬티처럼 보여? 팬티처럼 보여? 아닌데? 팬티 아닌데? 루인님, 숨 막혀 죽어, 그러다가. 죽으려고. 사기 싫었어. 루인님! 고통받고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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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이님 진짜 무슨 색깔이야? 맞잖아. 아니 근데 나는 뭘까? 나 루이니 진한 파란색 아니면 주황색인 것 같아. 루이니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아... 심리적으로 자기 색깔을 말할 때 자기가 잡아야 할 색깔이나 아니면 자기가 잡힐 색깔을 말하게 돼 있거든. 저 사람 노란색 같은데. 루인? 응? 아니 근데 난 내가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게 진한 파란색이 인원이 아니면 닉돈이고 루인이 주황색이고 시로가 노란색일 것 같아. 내가 주황색이라고? 아 닉돈이 네. 파란색이래 자기 입으로. 아 자기 찐파랑이래? 그래? 하양 여기 다 모여있네 근데. 잠만? 자기가 진한 파란색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거의 한 적이 없어. 어 근데 닉도는 양털고리 잡기 하면서 자기 색깔 숨긴 적 없어. 아닌가? 숨긴 적 있나? 아니야 없었어. 없었어? 네. 아씨 이누나가 색을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누언니가 초록색 아니면은 초록색 아니고 노란색이야. 노란.. 아닌데? 하늘색 아니.. 초록색 아니면 하늘색일걸? 그럼 노란색의 여주 인물이 이누 누나지. 루이님 그...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뭐? 님 진짜 빨간색이에요? 몰라요 묻지마요. 아니구나? 아니네. 아, 아 진짜. 루이님 무슨 색이에요? 빨리 말해. 빨리 불어. 어? 빨리 불어. 저기요 말 돌리지 마. 내가 님을 주황색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가르쳐줄까? 방송으로 봐서 아니? 장난이야. 아 진짜 주황색이야? 나 내가 빨간색이라서 그런 건데. 자기 봐, 자기 무덤 봤어. 눈답이네. 루인 자기 무덤 봤어. 주황이야 그럼? 루인 주황인가 봐. 아, 오키 알았어. 나 시로랑 통화하고 계시네. 아니 잠만. 시로님이 주황이랬는데. 아니 근데 루인이 주황이잖아. 그럼 시로가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 시로님이. 어... 일단 난 시루랑 통화하고 오겠어. 아하. 잠깐만. 저기요 왜 땅볕 하셔요? 도망가려고요. 저기요 어디 가요? 도망가려고요. 아니 가지 마세요. 님 어디 감? 다이아 풀세트 맞추고 올게요. 아니 뭐 다이아 풀세트야 이 사람이. 아씨 얘가 안 보이네. 근데 나 이 사람 여기 땅볕 하네. 다이아 풀세트만 맞추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 팀 고래. 아유 어리퍽을 가는 거야 저기. 어딨어? 멈췄네. 이 사람 미치겠네. 아이씨 땅콩 파셨네. 다이아 풀세트만 맞추면 내가 이겨. 아니 뭐 다이아 풀세트 이제 광지하려 해. 어딨어? 어? 아 뭐야 저거. 아 잠깐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여기도 결음. 아 나가고 싶어. 평생 거기서 사세요. 어 찾았다. 올라가야지. 야 아이씨, 나무에 막혔어. 나무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딱 막히지? 안녕. 안녕. 무슨 색깔이야? 응? 무슨 색깔이야? 글쎄. 노잼이네. 다른 애한테 가야겠다. 재밌는 애한테. 네? 재밌는 애한테 가야겠다. 재밌는 애 없어.
없을 거야 아마. 뭐 치는 거 같은데? 어? 뭐 치는 거 같은데? 내 키보드 치는 소리. 어? 이거 움직이려면 키보드 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뭐 썼는데? 뭐 써? 아까 뭐 쓰는 소리 났는데? 쓱쓱쓱? 뭐지 그건? 키보드로 쓰는 소리 났는데? 채팅 치는 소리? 됐다. 잠깐만. 어디 왜 두 개지 이거? 아. 어? 뭐지? 뭐야? 호들아 어서 와. 처음 왔을 때 닉네임 잘 봤어. 자, 가보자. 야, 야. 야. 야, 너 솔직히 말해 무슨 색깔이냐? 물어봐라. 뭘까? 죽여보면 알겠지. 아, 가볼까? 빠이. 제가 네, 왜요? 무슨 색깔이에요? 몰라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거 없어요. 이거 빨리 말해봐요. 님이 주황색이라는 거 밖엔. 님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뭐요? 님 뭐라 해야 되지? 님 님 지금 9번 슬롯에 있는 양털을 말하라고. 9번 슬롯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3번 슬롯에 있는 걸. 없어요. 2번 슬롯에. 2번 슬롯은 총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 모르겠다. 실버티. 말 말해. 뭐 색깔이야. 싫은데. 아니 아는 게 없을 리가 없지.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누나. 응? 좀 많이 힘들 거야. 응? 아니야. 아 잘 가. 응.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 제가 여기까지 정말 고민들과 많은 컨텐츠를 해왔어요. 양태꼬리 잡기도 많이 해왔죠. 근데 왜 고민들은 양태꼬리 잡기를 할 때마다 맨 처음으로 제 색깔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걸까요?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진짜 제 양태 색깔을 먼저 알고 다가옵니다. 네 여러분들 못 웃어요. 그래도 전 이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추천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아 비가 오는데 가기 싫어. 슬퍼진단 말이야. 띵띵띵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뭐하고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상황에선 모두가 내 색깔을 알고 있고 모두가 내 적이야. 내가 아는 게 없거든.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그래 그거밖에 없다. 왠지 저 동학교 폭파시키고 싶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개들이 집어쳐요. 안 될 거야. 얏! 얏! 내 기지로 가야겠어.
황해보다 이렇게 가자. 파괴한다. 루이는 다 파괴할 수 있어요. 자, 간다. 나의 기지로 갈 거야. 네, 기지로 가기 위해선 준비물을 이렇게 피해요. 이게 기지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누가 죽든 난 신경 안 해요. 나 좀 놀자. 데비도 뭐 파괴자 루인 스킨이 뭐 975 RP라는데 지랄이고요. 자, 해봅시다. 아야, 왜 이씨 나 때리지 마. 엄마 얘한테 전해보죠. 나나님, 왜요? 저랑 함께 비밀 기지를 세워보실래요? 왜요? 네, 저희의 꿈과 희망이 담긴 비밀 기지. 꿈과 희망이요? 빨리 어디 있습니까, 나나님? 네, 일로 오시죠, 나나님. 저기요. 예. 조용히 하고 먼저 좀 해보세요. 아니 좀 보자고 좀 멍청아. 아니 이거 미킬 수 있잖아. 응? 아니 좀 놀자 좀. 어?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아이씨 좀 조용히 좀 해 마. 비밀 기지 좀 만들자. 아니 비밀 기지를 왜 여기서 만들어? 어디 가서 만들 거야? 여기 마땅한 장소 여기가 밖에 없는데. 닌 여기서 튀는 거 아니지? 어떻게 튀어? 응? 뭐나? 어, 어,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응? 비밀 기지 만들 거야 조용히 해.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도심에서 야생하네. 정말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지만. 자, 여기서 마법의 주문을 한번 외쳐주면 또 한 번 뜯고 나왔어. 잠깐만, 인기 많네. 부럽다. 나한테 뜯어갈 게 없을 텐데. 얘들은 사스가 조작 방송.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딱딱딱 해주고. 여기 탁탁탁. 뭐지? 뭔가 엉뚱한 사람한테 색깔을 말하는 것 같아. 엉뚱한 색깔한테 엉뚱한 색깔을 말하는 것 같아. 에이, 뭐야? 이 사람 말아? 임,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부정행위 임. 아니야. 부정행위야 이거. 내가 뭐 이거 내가 너희 죽이는데 쓴 것도 아니잖아. 이건 부정행위야. 이건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자기만이 숨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비밀 통로라고. 너도 전화부스. 어? 전화부스? 너도 같이 숨을래? 내가 님 죽여야 되는데. 어때? 같이 놀자. 님 죽고 노셈. 아, 닥쳐놔. 아이 님 죽고 노셈. 방송에 나온 것도 없어 임마. 아 죽어서 놀아야니까? 아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 중계나 해. 아 이 사람은 방송에 나온 게 있어야. 아니 뭘... 중계나 해 빨리. 아, 방송에 나온 게 있어야 내가 뭐 웃으면서 하는데. 하, 빡치네. 아, 님 내가 님 죽여야 된다니까? 어? 내가 님 죽여야 된다니까? 님 빨간색임? 미쳤음 지금?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나 자랑. 다 알았어 이미 다. 자랑하는 거임 지금? 자랑임. 내가 다음에 씨발 방송 끄고 해야지 미친. 어 방송 끄고 한대. 와 개나빴다. 이게 뭔 방송이야. 와 BJ 봐라. 니가 방송 키고 할래 그럼? 아 나는 컴퓨터가 안 돼서. 정말 신기해요. 시작하자마자 애들 다 제가 나라. 어 뭐야 이거 농장이야? 어 저기 구멍 뚫렸다. 괜찮아 뚫려도 상관없어. 숨구멍이야 저기.
님 아무튼 저한테 죽어야 돼요. 아이 그럼 좀 같이 놀죠 그럼. 아 님. 아 제가 님 죽이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선물 줄게 일로 와. Why? 내가 선물 줄게. 뭔 선물? 가져. 철이야. 나 목해. 금인데? 목해. 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좋됐다. 왜? 응? 뭐야? 안녕. 아야. 안녕. 아야. 아야. 야 기다려봐. 아!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야 나 죽는다고. 근데 죽을 순 없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잠깐만 통화방 때문에 망했잖아. 대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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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는 봉쇄합니다. 저기 뭐지? 이런 막아야 되겠구만. 자 소사라. 아니 잠깐 이러면 안되는데. 루인이 도망가셔야 할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짱짱세기 때문에 이런 걸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찍고 여긴 제 기지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좀 까리야. 큰 블록으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으차, 으차. 여기도 멋있게 군 블록으로. 으차. 으차. 군 블록으로. 여기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세 칸 더. 네, 월드지 강의가 됐죠, 여러분들. 나라는 결국 죽었네요. 에휴, 착하게 살아야지 친구가. 어린 친구가 말이야. 나쁘게 살려다 저렇게 되는겨.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나라 이 자식. 아 귀 아파. 기다려봐 나라야. 대당 멋있당. 근데 어떻게 나가요?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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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음에 하려던 전화번호는 사라집니다. 으차 으차 됐다. 여보세요. 뭐죠님? 뭐가요? 저 니뚜니 부른 적 없대요. 저 진짜 안 불렀어요. 저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비밀기지. 어떻게 왔대? 어? 어떻게 왔대? 지나가다 구멍 있는데 들어왔는데 니가 있나보지. 아 개소리 치지 말고 딱 내가 나가더니 구멍을 막더만. 다시 놀라했냐? 다시 들어와서 님 죽이고 틀려야지. 아 그래? 나 몰랐지 마. 하나 많이 죽겠는데 니 나 못 죽여. 응? 아 기다려봐.
이한님, 예, 이한님 예, 사회자죠. 예예. 예? 이리 와봐요. 위안님, 제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리 와봐요. 님 땅 파고 개지를 떨어놨으면은 내가 님 죽일 거임, 탈락시킬 거임. 제가 님 잘못 본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님 어떠 만들었어? 보기나 보자. 몰라요.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보기나 보자.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부서줘. 누가 설치한 것 같은데. 어디 어딘데? 여기요. 어? 어디 갔어요? 여기요. 힘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야, 일로 와! 잠시만요. 이거 패시브는 적용시키자. 차도 내릴 때, 네? 차도 내릴 때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닫을 거예요. 문 닫았어요. 아이, 문 닫을 거예요. 아! 문 닫을 거라고. 아니, 미안해. 내 미안한 건 아닌데. 표시 좀 해놓자. 됐다, 가자. 아니, 문.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숨겨놓은 거 없어. 루인. 그래, 다야 불러. 하나 알려줄게. 뒤를 봐. 됐자. 하나만 알려줄게. 뒤를 봐. 네. 여보세요? 네, 닉도님. 네, 누인씨. 님 많이 고치셨네요. 지금 통화 걸고 죽이네요. 그쵸. 아, 멈춰봐. 예? 보여줄게, 일정. 뭔데요? 여기 봐. 여기서 닉도 너의 주문을 외워줘. 외워줄게. 됐다. 아니. 가자. 아니. 가자. 아, 미안해. 먼저 죽이지 말아봐. 왜? 여기 우리 집이야. 아,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니 무덤 아니야? 이게 내가 왕릉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죽기는 싫거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소원이 있어. 뭔데? 내가 죽일 사람은 누군지 알고 싶어. 너 주황색이야? 어? 너 무슨 색인데? 주황색 맞지? 확실하지? 나 초록색인데. 어? 너 나 초록색인지 모르고 온 거야? 초록색 싫어야. 개소리 아니야, 나네? 내 손에 들고 아니네? 죽어. 아니 뭐죠? 아니 나 누가 내가 나 누구 죽이는지 알고 이제 가자고. 내가 그 사람 좀 죽여보고 싶어. 너 초록색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루 종일 이거만 만들다 끝낼 수 없잖아. 싫어라니까? 싫어. 너 싫어 죽여야 돼. 내가 하루 종일 이거만 만들다 끝낼 수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응. 그러니까 먼저 이거 왜 안 열리냐? 잡아봐. 아니 야 나 한 대 맞으면 죽어. 한 대 맞으면 죽어. 한 대 맞으면 아니 야 이거만 하고 방송을 끝낼 수 없잖아. 아니 뭐 왜 카본을 끝냈어? 어딜 나가려고? 아니 한 명은 죽여봐야지. 한 명은 그제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니가 왜 죽어? 아니 먼저 봐 이야기네. 나 여기서 에, 나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색이야. 어 내가 파란색이거든? 파란색인데 내가 누구냐 나라를 잡았지. 나라 빨간색이었어. 내가 주황색을 잡아야 돼. 너 주황색이잖아. 어? 응? 뭔 소리야? 너 주황색이라고. 죽여보면 알겠지. 아 잠시만 친구야. 우리 이러지 말자. 왜 너 중학생 아니면은 네가 그게 야 뒤져. 이거 내가 막아놨는데 야, 지금 뒤져 지금. 야 다 죽고 다 야 도망가. 미안해 안 그럴게요. 누가 있냐 이거. 이거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더 아니 에이 꽤 심했어 방금. 아 그러니까 이건 원사복권 해야지. 그치? 이거 포기하기 싫은데. 아이 뭐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아니 죽이려고 이제. 아이 사나이. 아이 형님이 안 도망갑니다 형님. 아니 이제 죽이려고. 아 형님 죽을 때 됐어 이제. 형님 안 도망간다니까 형님. 아니 죽을라 됐다니까. 아니 멈춰봐 형님. 아니 죽어 빨리 그냥. 아이 형님 잘. 야 형님 잘 좀. 아이 나 시로 잡아야 돼. 시로 잡아야 돼? 어 나 시로 잡아보면 안 될까? 어? 시로 잡아보면 안 될까? 안 돼. 이렇게 막 죽이는 거 우리 둘끼리 막 놀 때 애들끼리 막 놀 때 아 그러고 지금은 조금만 해보자. 아 죽어 그냥 이 새끼야. 아 짜증나. 조금만 이야기 해보자. 아니 죽어. 이렇게 안 죽냐? 잠깐만. 렉. 야 물속으로. 미안해요.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갈게요. 제가 들어갈게요.
자, 들어갈게요. 이것도 좀 애반 것 같아가지고 들어갈게요. 아유, 예, 형님 총 갈라고 안 쐈잖아. 아유, 안 맞았지. 예. 아, 형님 형님 이거 드릴게. 이거 드릴게. 이거 네 목숨만. 거기서 왔네. 아니 또 언제 나가? 씨. 야, 수고했어. 잘 나가봐, 슈블링아. 어, 거기서 나가보라고, 씨. 이씨. 네, 저는 탈락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제가 죽었으니까 여기를 닉돈이라 하고 노란색은 죽었다는 거죠. 노란색 죽었으니까 초록색이 싫어. 잠깐만 물어보자. 말 안 함. 누구 살아남은 거야? Hey, I just beg you. 어? 누구 살아남은 거야? 지금 인우 언니랑 시루랑 닉돈 살아 있어. 그래, 이젠 3파전 응. 해야지. 난 통화방 잡으러 갈게.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왜 그랬어? 이제 4파전 거 내야지. 네, 여보세요. 이제 제가 할 말이 방송에 할 말이 없어서 부른 거 절대 아니고요. 따하 안녕하세요. 아 미친. 따하라 들어가세요. 저 지금 비밀 기지만 만들다 끝났어요. 아 잘했어요. 비밀 기지가 여긴가? 어디인데 너? 여기 제 시로 뒷산 근처. 시로야. 알았어. 여기가 비밀 근처가 그만. 따하 비밀 근처 비밀 장소가 아주 그냥. 정말 비밀스럽잖아. 다 비밀스럽구만. 다 아주 그냥 다. 어 깜짝이야. 시로 여기. 시로 여기. 어디? 너 어디 있는데? 후문 쪽. 알았어 그럼. 후문 쪽. 알았어. 빨리 와. 알았어 왔어. 이거 와 그냥 빨리 좀 와. 어디 있어 너? 야 너 위에. 나 위에 뭐? 다. 어디 있어? 나 루인 비밀 장소. 너 뒤에, 너 뒤에, 너 뒤에. 내 비밀 장소라 마지막이 슬프니까. 할지도 없어서 지금. 어? 비밀 장소 없는데 거의 무덤이 있네. 어 루인 무덤. 내가 좀 망릉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꾸며봤어 내 무덤을. 아야. 아니 닉돈 어떻게 들어온 거지? 내가 입구 다 막아. 아 내가 열어줬지 시골대. 열어줘가지고 내가. 나 돈 또 어디 갔어? 나 돈이 안 보여. 너. 달려 시로. 아!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살아가. 나는 더 올라가. 올라가. 안녕. 자, 여기서 말하면 시로가 닉돈을 잡고 닉돈이가 이 누나를 잡고 이 누나가 시로를 잡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닉돈이가 이 누나를 안 잡아요. 안녕. 어디가? 야, 이거 힘들거든. 어디가냐고. 어, 슈발틴. 아, 나 렉 걸렸어, 미친. 죽여! 닉돈아, 이때 죽이는 거야, 닉돈아. 싫어한테 저격 받고 있어서 힘들어. 렉 풀렸어요. 잘 가. 아, 가봐. 자, 이렇게 시루가 자꾸 둘이 양파. 아, 도망가야 돼. 아야!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닉돈 왜 이렇게 안 죽어? 존나 샀는데, 저격총으로. 한 세 발은, 네 발은 뜬 거 같은데. 한 대 맞았어. 아, 진짜? 피가 커서 존나 많았는데 막 빨간 닉 존나 많았던데. 아, 나는 왜 저격총에 한 칸밖에 안 차냐? 자 이번 게임 양털꼬리 잡게 승자는 누나가 처음으로 이 누나가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파. 퍼블 나도 좋아요. 퍼블만 맞던 이 누나가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내 비밀 기지. 처음에는 비밀 기지가 저기요? 뭐 멤버 통화방 가시죠? 아 네 비밀기지. 다 어서가요. 멤버 통화방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번 게임 승자는 이누나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게임은 제가 한 게 없지만 재밌었네요. 뭔가 미친 짓을 했긴 했지만
아, 싸. 아, 여기야 잡았으면 끝났어. 이분 겁나 반칙 썼어요, 루이님. 끝났어. 어, 여기야 잡았으면 끝났어. 님, 지하 요새를 왜 만들어요, 님? 그걸로 제가 뭐 진격을 했나요? 뭐 했나요? 그걸로 라라 잡았잖아요, 님. 내가? 그것 때문에 라라가 잡혔잖아요, 님. 나라가 온 거야. 그것 때문에 라라가 잡혔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님이 잡혔고. 난 여한 없어. 나 마지막에 내가 누구 죽여야 될지 알았으니까. 아니 딱 나온 거야 답이. 나도 여한이 없어. 난 이미 나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빨간색이 나라고. 나라가 어. 내가 나라를 잡고. 주황색이 나하고. 노란색이 이누나. 이누나고 초록색이 솔직히 시로고. 솔직히 개어고. 파란색이 초록색이 시로고 그게 나야. 나머지다. 하파란색이래. 하늘 파란색이지. 아 루인님. 응? 나 판다 아닌데? 나 내가 하늘색이야. 아, 나는 그래? 양털이랑 운명인가봐. 나는 뭐 내가 예색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나도 운명이야 임마. 응해 여유한 내 니색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렇게 어, 오면서 양털을 벗고 오면서 핫 내가 운명의 색인가 이런 건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녹화는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과 밑에 보이는 자막으로 보이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나 근데 나 원래 오늘 그냥 퍼블로 죽고 사과 깎아 먹을 생각이었어.